요한 계시록. 저자는 요한사도이며 기록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 어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말기입니다. AD 44년 사도 야고보의 순교. AD 49년 예루살렘 종교회의. AD 62년 주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AD 64년에서 68년 네로 황제의 박해. AD 67년 바울의 순교. AD 68년 베드로의 순교.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AD 81년에서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2차 박해. AD 95년 요한 사도의 밤모습 유배. 요한 계시록 기록. AD 100년 요한 사도의 죽음. 요한 계시록의 개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요한 계시록을 고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중요치 않은 책이 없지만 요한 계시록을 고른 이유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와 현재를 조명하는 책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이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며 현재보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미래의 당신이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된다면 지금의 부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 계시록은 이런 관점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미래에 어떠한 경로와 시간을 지나 각각 어디로 가는지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른바 교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요한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목회자들 또한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목회자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교인들에게 가르칠 생각은 아예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이며 서툴게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오해받기가 두려워 아예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말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위대한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를 보지 않았다면 그 영화를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 65권을 마스터할 정도로 이해했다 쳐도 마지막 요한 계시록이 명백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성경을 완전히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초가 창세기이며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 교회가 다 잠들어 죽는 이유는 창세기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여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무신론에 빠지게 되었으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하니 기독교라 하지만 성도와 불신자의 미래에 가는 길도 상세히 모르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소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철을 미국이나 유럽 교회가 다 겪었으며 그 결과 교회는 모두 잠들어 버렸습니다. 복음서만 겨우 소개하면서 잘되고 복준다는 식으로 달콤한 설교만을 하는 기독교는 이미 기복교로 전락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겨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친 기독교는 이미 경건의 모양도 품위도 권위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 대형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어서 대형화된 교회들이 걸어간 교회의 박물관화 현상이
오늘 한국 교회에도 닥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된 다음에 교회가 텅 비는 현상을 박물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